코어리그의 돈이라고 하지만 그땐 엄청 벌었었죠.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죠.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이거든요. 당시 속셈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주판학원이었나? 어쨌든 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 밑에 있는 자판기를 보고 자판기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당시만 해도 어린 마음에 자판기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누군가가 와서 커피나 코코아를 뽑아 먹으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 장사는 정말 괜찮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한 방에 쥐어버린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친구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저를 자판기 앞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10원짜리를 마구 넣고 나서 반환 레버를 돌리니까 100원짜리가 와르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1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그렇게 막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도 합세해서 그만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그 자판기 주인분께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제가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그렇게 해먹은 건 아니고 한 3,000원이었나? 4,000원 정도 넘어가니까 다시 10원짜리로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판기 장사는 20년도 더 된 한물간 장사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커피, 음료수, 뭐 예전에는 담배 자판기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담배를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다라는 게 말이죠. 자판기 호황을 누렸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판기의 원조가 그 종이컵에 나오는 커피잖아요.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루에 500잔 정도, 그리고 차량 이동이 좀 많은 그런 휴게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잔도 거뜬히 팔았었으니까 그만큼 좋은 장사도 없었죠. IMF가 터지면서 자판기 시장도 조금 그 위축이 되었었는데 IMF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이 팔았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주위에도 그때 당시에 자판기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부업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전업으로 수십 대씩 돌려가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수백 대씩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일단 제일 큰 장점이 지금 요즘 시대에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장소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그 자판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맥락은 비슷하니까 그때 당시에 디지털 노마드가 바로 자판기 장사인 거죠. 게다가 기술하고 자본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사였거든요. 자판기 장사를 주도했던 건 사실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었죠. 그들은 지금은 중소업체들이 특색 있는 자판기들을 뭐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삼성, 금성, 그러니까 LG죠. 그리고 동양, 롯데, 지금의 대기업에 속하는 그룹들이 그때 시장을 주도했었어요. 기계 자체를 뭐 일본이나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또 기술 제휴도 맺어서 국내에서 생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자판기 사업에 그렇게 큰 공을 들이고 있진 않죠. 일반인들도 자판기 장사는 한물간 아이템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가 요즘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뽑아 먹지 않게 되죠. 차라리 주변에 많은 편의점에서 뭐 빨대커피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원두커피를 내려주니까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거죠. 그리고 카페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저가커피를 사 먹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가끔 보면 관리가 안 된 자판기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커피 자판기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옛날 장사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가 한켠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꽃 자판기라든지 샐러드 자판기 그리고 건강식품 자판기. 자판기 시장이 정말 다변화된 거죠. 자판기 시장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에는 사실 별의별 게 다 자판기로 판매되고 있어요. 초밥도 있고 속옷도 팔고요. 이런 것까지 자판기에서 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자판기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선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꽃자판기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자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자판기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거든요. 꽃 자판기가 가능했던 게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프리즈드 플라워, 그러니까 보존화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판기 기계를 만들어서 가맹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맹 방식 자체가 기계를 파는 구조였어요. 자판기 자리는 점주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거고 자판기 자체만 점주에게 파는 거죠. 그리고 꽃 같은 경우를 수수료 조금 붙여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어요. 특히나 졸업 시즌이나 이럴 때에는 본사에서 물량 대기도 바빴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장사가 잘 된 거죠. 번화가나 아니면 술집거리 이런 곳에 설치를 처음에 했었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렇게 자리세를 주고 설치를 해놓고 꽤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호기심 반 또 술기운 반으로 그 판매기에서 꽃을 사는 거죠. 아침이 되면 꽃이 동이 나는 그런 일도 많았었습니다. 꽃 다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일 매출이 뭐 20만원에서 50만원, 또 서울의 어느 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마진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뭐 높게 잡으면 20% 정도고요. 운영비를 빼더라도 월 100만원 정도는 기계 한 대당 가져가는 셈이었죠. 기계값은 사실 다양했는데 약 1,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목 좋은 자리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자판기 제조업체가 늘어나면서 이것도 인형 뽑기 기계랑 거의 비슷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맹 방식도 자판기를 판매하는 방식에서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추진을 해 나갔던 거죠. 지금 네이버의 중고나라에 가시면 이 꽃 자판기를 판매하는 글이 꽤 많습니다. 초기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미 감가가 진행되기 전에 잘 팔았던 거고, 지금 올라와져 있는 매물들은 이제 좋은 자리도 잘 못 구하고 좋은 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뭐 호기심 반 술기운 반으로 사질 않기 때문에 이 기계를 내놓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쏠쏠한 부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목만 잘 구하고 뭐 기계만 조금 저렴하게 잘 구한다면 말이죠. 이때 본사가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기계 판매값도 있고 그리고 꽃을 대주는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를 했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봤겠죠. 수도권에서는 꽃집 상대로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꽃집 앞에 그런 자판기들이 좀 많이 설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꽃 자판기 외에도 뭐 샐러드 자판기라든지 건강식품 자판기 이런 것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샐러드 자판기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뭐 헬스장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서 자리를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하니까 아침에 요기를 하고 싶은 회사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거죠. 샐러드 한 통당 뭐 4,000원, 5,000원, 좀 비싸면 6,000원 이 정도였는데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하고만 버튼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뭐 배달통이나 이런 것도 다 비대면 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식품은 관련 규제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질 못했는데 2014년도 정도에 규제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 건강식품 자판기는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번 사례가 좀 많아요. 책이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정도를 번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살인가 31살 정도 됐을 텐데 이름이 신 켈리였나? 센 켈리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자판기 장사를 했던 게 아니라 사업을 한 거였는데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로 이 친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한 명이 운동을 하다가 자판기에서 뭐 콜라, 코카콜라를 뽑아 먹는 걸 보고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샐러드 자판기, 건강식품 자판기 뭐 이런 식으로 자판기 기계를 아예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휴먼이라는 회사를. 거기에 CEO 자리에 지금 있고요. 지금은 미국 전역에 그 밴딩 머신, 자판기 프랜차이즈를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자판기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 머릿속에 떠올린 그런 자판기들은 사실 만들기 힘들거나 아니면 관련 규제 때문에 만들면 안 되거나 혹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판기 장사의 경우는 사실 초기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자판기를 내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판기 만든 사람이 하는 사업에 동참해서 초기에 빨리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해요. 그 기계가
감가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파는 것도 중요하고, 초반에 자판기가 나오면 손님들이 굉장히 호기심 반, 재미 반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꽃 자판기도 그런 것에 있어서 초반에는 매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그 자판기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노하우와 자리도 같이 수수료를 붙여서 팔았으니까 꽤 쏠쏠하게 꿀을 빤 거죠. 분명 새로운 자판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판기 제조사의 진입 장벽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었지만 뭐 최근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경쟁 제조업체가 생겨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직접 제조에 뛰어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 자판기 이전에도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과자, 아이스크림, 또 과일, 화장품, 심지어는 고기도 자판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우 고기 말이에요. 어떤 자판기가 다음에 히트를 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자판기의 왕국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곤충식 자판기가 나와서 굉장히 떠들썩해요. 지금도 그 특별함에 항상 매진이라고 하는데, 기뚜라미를 갈아서 만든 그런 단백질바가 최고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리겠죠? 마요네즈랑 고추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공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